한류 문화의 세계화로 인해 이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한식들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과 한식을 대표하는 최고의 음식은 여전히 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김치의 면역력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이제는 미국 시장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광고 효과가 가장 높으면서 광고비 역시 가장 비싼 지역을 뽑으라면 바로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아닐까 합니다. 타임스퀘어는 미국과 뉴욕을 대표하는 명소로 하루 보행자 수만 무려 3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타임스퀘어는 일명 전 세계 광고판으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이곳에는 김치 광고가 메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갓집 김치로 유명한 대상 기업의 작품으로 한국의 김치, 이제 모두의 김치라는 문구를 통해 한국 김치를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김치의 인지도가 없다면 수억 원을 들여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하는 건 돈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광고 하나 띄웠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미국의 현재 김치 판매 현황을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실 겁니다. 해당 광고를 보고 인터뷰에 응한 미국인은 한국의 김치는 당연히 맛도 좋지만 훌륭한 항산화 식품이라 유산균도 섭취할 수 있다. 내가 한국의 김치를 먹는 이유이다. 라며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 한국산 김치에 대해 깊은 호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미국의 김치가 수출되기는 했지만 김치 구매자의 대부분은 교민이나 미국에 거주 중인 아시아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오히려 마늘 냄새가 난다며 김치를 먹는 한국인들을 비난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교민보다 미국인들의 김치 수요가 훨씬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900만 달러에 불과하던 미국 김치 수출액은 2020년에는 2,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2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무려 2,820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번 연도에는 3천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지 미국인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죠. 이에 대상을 비롯해 한국 김치 기업들은 미국의 김치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김치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죠. 하지만 여전히 김치에 가장 큰 적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산 김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죠. 때문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중국산 김치를 당연히 한국산인 줄 알고 먹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위생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전 세계가 알게 됐고 맨발로 배추를 씻는 등 최악의 위생 상태를 가진 중국 김치 공장들의 실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면서 미국인들도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중국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한국 김치를 사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연방의회 차원에서 김치의 날 제정을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지난 6월에는 워싱턴 DC까지 연이어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정정하고 있죠. 이는 김치가 단순히 미국 한인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와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김치 빼앗기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김치의 날 결의안을 보게 되면 김치의 역사,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 미국 내 인기 등을 비롯해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장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했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치가 중국의 음식이 아닌 한국의 전통음식임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이런 김치의 날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인들 역시 김치가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김치의 인기는 마트만 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의 대표적인 마트인 월마트에서 김치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요새는 한류의 힘으로 월마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체인 식료품점인 퍼블릭스, 크로거, 홀푸드 등 어느 도시를 가도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심지어 라면까지도 팔고 있었습니다. 김치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입점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형 유통 채널들도 김치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가 지역 토런스의 코스트코 매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LA 중심부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만큼 여행객이 아닌 철저히 현지인 위주의 제품들을 파는 매장이기도 한데요. 이곳의 냉장식품 판매대에서 김치는 코스트코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자체 상품인 에그바이츠와 나란히 판매가 되고 있었죠. 이처럼 대형마트에서도 앞다투어 김치를 판매하는 실정이다 보니 미국 외곽에 있는 작은 규모의 마켓이나 가게에서는 김치를 입점하기 위해 경쟁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산 김치가 미국에 많이 풀린 것도 미국 전역에 중국 가게들이 넘쳐났기에 생겨난 문제인데요. 아주 깡촌 마을에 가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꼭 하나씩 있다 보니 김치가 원래 이런 맛이구나 하고 그냥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워낙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 제대로 된 한국 김치를 접할 기회가 많아진 미국인들은 그동안 먹었던 중국산 김치에 분노하며 거부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진짜 한국산 김치에 열광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중국산 김치를 걸러내는 작업까지 한다고 하니 현재 미국인들이 얼마나 김치를 사랑하는지 조금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 김치 인기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인마트에서 제대로 된 김치를 먹어보고 정말 놀랐어. 너무 맛있었거든. 그동안 내가 먹었던 중국 김치는 쓰레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지. 이젠 김치가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를 더욱 싫어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맨발로 배추를 밟는 영상을 보고 전 두 번 다시 중국산 식재료 자체를 사지 않습니다. 중국산 김치가 맛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지만 이젠 근처 아무 마트나 가도 한국산 김치를 팔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는 전혀 필요가 없어졌다. 사실 중국인들이 김치의 원조가 중국이라고 주장만 안 했어도 이렇게 욕을 먹진 않았을 거야. 원래도 짝퉁에 미쳐있는 나라인 걸 누구나 아는데 요즘처럼 한식이 인기 있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니 더 꼴보기 싫어지는 것이죠. 한국 김치를 정말 좋아하고 오랜 시간 먹어온 사람으로서 한국 김치가 여러 마트에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뻐. 다만 맛은 아직까진 한인마트에서 직접 구매한 것보단 못한 느낌?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김치들은 맛이 훌륭해요. 아무리 맛이 없어도 중국 마트에서 사는 것보단 훨씬 맛있죠. 예전에야 한국 김치를 먹을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중국 마트에서 김치를 사 먹었다지만 이젠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다. 중국산 김치를 손님에게 내보이는 것은 예의가 없는 모습으로 여겨질 정도야. 김치의 경우 타임스퀘어 같은 곳에 광고를 안 해도 되지 않나? 김치가 한국의 음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말이야. 아, 중국인들은 예외인가? 중국인들도 사실 김치가 한국 음식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김치의 인기를 이용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수작에 불과하죠. 중국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절대로 중국 김치를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위생이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역겹다. 과연 김치만 그럴까? 한국 김치 공장과 중국 김치 공장의 김치 만드는 영상을 비교해서 봐봐. 미국에서 중국산 김치 판매를 중지시켜야 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중국산 김치를 한국산으로 알고 먹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마트에 갔을 때 김치가 한글로 적혀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꼭 뒷면을 살펴보고 중국어가 있나 봐야 해. 중국인들은 멋대로 한국어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냉동만두 역시 한글 포장을 해서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팔고 있어. 이상으로 미국에서의 김치 인기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